예, 안녕하세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총선을 이렇게 얼마 안 남둔 시점에서 예.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예민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예민하지만 해도 내가 우리 뭐 피디님도 좀 예민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뭐 내가 뭐 땡중이 뭐 예민할 필요가 뭐 있노? 나는 할말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예민할 필요가 없지. 나는 이 시대에 산 사람이고 이 시대를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 보니까 뭐 우리가 영남 쪽 오고 호남 쪽 오가지고 절대적으로 다른 당이 안 되고 그당 꼬재기만 꼽으면 되는 당. 전라도 광주는 민주당 꼬재기만 꼽으면 되고 경북 대구는 무조건 국민의힘 꼬재기만 꼽으면 되고. 그런데 왜 다른 당이 안 될까? 다른 전남도 구례 순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된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나와 있고 두 번이나 했잖아 거기서. 응? 전남도 이제가 한국에서 됐어. 그러면 경남도 민주당이 되는 게 들어있거든. 응? 경북도 들어있어. 전북도 국민의힘이 된 적이 있어. 응? 나머지 지역은 다 섞어가면 되는데 대구고 광주만 안 되는 거예요. 두 당이 두 집안이. 근데 지금 달빛 뭐 해가 광주고 대구 지금 뭐이 우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둘이가. 그런데 그리는 은는데 성금 오모 이두 집이 완전히 피플과 로또 와일드 둘이 딱 싸우는 거 맞아. 이래 된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이런 역사를. 실제로 이두 지역이 옛날로 올라갔을 때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애정시대로 이를 시기를 해가지고 6.25이 시기를 이딱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애국심이 제일 강하던 지역이야. 아, 그두 대구와 광주가. 그래서 5.18도 광주에서 일어난 거거든. 원래 우리 그저 학생들 대목 이런 부마학태가 있고 이런 걸로 시작됐었어. 광주는 이제 마지막 참전사부터 일어난 게거든. 그래야 광주 5.18 사태가 일어났잖아. 대구는 그런 사건이 아직 없었는데, 지하철 이제 그뭐 이상한 사건이 나고 그랬지만, 그거는 뭐, 그뭐 재수 없다고 봐야 돼. 어쨌든, 그때지만 해도.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6.25 때도, 낙동강전선이 일이 있어도 다 뺏겨도 대구만 안 뺏겼어. 다 제국을 지켰어. 경북 다른 데다 점령이 돼도. 근데 전라도 쪽이 또다 빨치산 사건 유기됐잖아. 근데 뭐 해남이 그쪽으로 다 돼도 광주만 빨개가 못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애정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제부터 실제로 광주의 시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국가를 나라가 이어볼 때 제일 먼저 용병을 일으키고 이리 일으켜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지역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지역이 광주하고 대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오늘날 광주와 대구가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은 이제 앞으로 쫙 올라가야 돼. 한참을 올라가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올라가야 돼. 박정희가 경복궁이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맞설 때 분이 누구지? 김대중. 예.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남에서 태어났다, 신안도 태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경남 남에서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셔가지고 돌전에 글로 가신 거예요. 탄생하기는 경남에 태어났다, 탄생하셨다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요 남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남해하고 제주도가 어느 지역인 줄 알아요? 옛날에. 응. 제주도 남해가 어느 지역이길래. 예전엔 전라도였네. 아니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옛날에 남해하고 거제도, 남해. 응? 그 다음에 제주도는 충신들, 이빨을 조르는 충신들,
기양사리가 최고 많이 간 자리가, 그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 중에서 남해하고 제주도였어. 그 중에 남해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간 자리다. 기양, 기양. 그래서 남해에서 후손들이, 똑똑한 후손들이 그걸 많이 나와. 유전이 있어야 돼. 유전자 쪽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똑똑한 분이고 큰 어른이지만 해도 원래 출생이 남해다. 그런데 그것이 두 분이 정치가 되면서 60년대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그때 뭐 검은 옷이 돌리고 막 이럴 때니까, 공화당 시절이고 이럴 때니까, 그때부터 해가 해가 오던 시절로, 그 전에는 애로 강주 전남 요쪽이 야당보다 여당 쪽이었어. 박정희 대통령 쪽이었어요,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포가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 강주 쪽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역을 이렇게 내가 만든 사람이, 원인은 처음부터 그래도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부터 나왔지만 해도 만든 사람이, 지역 감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상기. 상기입니다. 김대중이가 제구에 계시고, 네. 박정희는 성해석이 돌아가시고 없으시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김영삼, 요 상임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 강조가 된 게 아니고, 김종필, 김영삼 대통령 두 분 때문에 유혈된 거예요. 두 분 때문에 그래 된 거다.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게 돌아와야 돼요. 지금 서서히 이제 강주에서 바람 불고 있거든요. 서서히 대구에서 바람 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이미 상김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왔는데, 다른 시대가 흐르고 보니까 아닌 거를 이제 깨우친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서서히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거든. 지금 그 강기정이 지금 강주시장이잖아. 그 이상한 놈 중국에서 그 저 노래 지어놓고 동상 만들어가 거다 그 그게 아주 빨개 출신이거든, 적어도. 어?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이 일부가 일어나서 깨우치는 거야. 서서히 깨우쳐져야 돼. 전라남도의, 전남을 강주, 전주 이렇거든, 큰 도시가. 전주는 조금 물렁해. 요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전주가 옛날에 백제 그 도읍지였잖아, 거기가. 원래. 거기다 또 이제 이를 옮겨왔지만 해도. 근데 강주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토종, 토종이라 봅니다. 토종. 토종. 오리지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쭉 훑어보면은 선인들도 유명한 큰 선생님들이 많이 난 데가 대구, 강주. 어뱅을 많이 일으킨 데가 대구, 강주. 그리고 국가가 이어볼 때마다 들고 일어난 데가, 백성이 들고 일어난 데가 강주대고. 그래, 지금도 강주 시민들이 이제 깨우치고 있다. 서서히. 그래서 옛날 간 정치는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치가, 응? 민주당도 대구서 당선이 되고, 국민의힘도 대구서 강주 당선이 되고, 서로가 윙이 흐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쪼가리, 이 쪼까는 나라에서 미국의 중국의 한 성마도 못하고 미국의 한 주마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차 타고 갔다 왔다 하면 요즘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거리도 안 되고 차 타고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니네 할 게 아니고 윙윙하는 사이를 만들어줘야 돼. 그걸 하는 게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도는 정치인들이 썩었잖아. 지금 내년 나온 정치인들이. 적어가고 말 뚝방.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시민들이 깨우치는 거야. 앞으로 지금 우리 또래에 있는 친구들도 깨우친 사람이 있고. 왜 그러냐? 5.18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뀌었거든. 실질적으로 했잖아. 우리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야. 5.18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해도. 군도 죽고 많은 시민도 죽고 이랬지만 해도. 어쩌다 말해 5.18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어떻게 하고 난리라도 다 돌아가시면 돌아가고 세월은 이미 4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옛날 걸 계속 붙들어 갈 수가 없어요. 자꾸
고도로 발전해 나가는 이 어? AI 시대 오는 이 시대에서 지역 감정 싸움 해가지고 어? NA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난 오피니언도 그래. 여자 중에 제일 야무진 여자들이 전라도 여자분들이요. 음식 잘하고 생활력 강하고 그리고 또 남자치고 포인트가 제일 없는 게 경상도 놈들이고 그 보리문디라고 그러잖아. 경상도 보리문디. 응? 그래서 나는 그래. 지역 감정은 사실은 상임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주 원인으로 더 지역 감정을 만든 사람은 더 이런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하고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 요분들 때문에 더 걸렸다. 김종필은 충청권에 대보라 그래가지고 피스메이크 잡아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그래가지고 지역감이 더 심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깨우치는 거라 아 아니다는 걸 알고 그래 이번에 건국쟁쟁한 거 TV 본 사람 저 나는 안 봤지만 해도 영화 본 나는 어느 정도 그걸 아니까 역사를 어느 정도 아니까는 내가 뭐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돼 있어. 아니까 내가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전라도에 집이 하나 있어. 강양에. 그것도 한 이쯤에 살았고 강주도도 살았고 손주도 살아봤고 어리 있는 사람도 어리 있어. 근데 좀 이제 좀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지. 그럼 뭐 경상도 그런 친구도 없나? 똥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그냥 정치인들이 이걸 풀어라. 서로가 양보해가면서 아이 그래 저 선거 때 되면은 90% 나오는 그래 저 90%씩 나오는 지역이 광주하고 대구에 더 있냐? 근데 요번에 좀 깨졌어. 요번에 이제 이재명 때문에 깨졌는데 대구도 좀 깨졌고 대구도 많이 변했더라고 보니까. 나도 대구 살았으니까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대구 그 수성구 방재지장에서 컸어. 60년도 초에. 아 60년도 초 그래. 내가 거기서 태권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어른들은 알 거야. 젊은 친구들이 아시고 절대 지역민들끼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 말로 그러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뽑아주지 말아라. 합을 하려는 정치인들을 뽑아줘라.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대구초도 마찬가지다. 진짜 민주당 친구인데 진짜 대구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지 뽑아줘라. 나는 그리고 광주에도 국민의힘인데도 진짜 지역을 강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친구를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에서 한 친구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뭐라도 가온 게 좀 수월잖아. 뽑아줘라. 나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내 죽기 전에 이게 없어져야 될 게 없어질지 모르겠어. 나는 없어지리라 봐요. 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현명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늙은 사람들 가고 나면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깨달을 거니까 바뀌리라. 지금 여 개딸되는 것들도 젊은 친구들 막 그런 게 아니고 정신 나간 50대, 60대가 더 많아. 왜? 고정관념 나무 나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들.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 하여튼 우리 그 양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짜 꼬재미 꼬면 된다는 사람 말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은 이 당장 따지지 말고 확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 밀어주세요.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